번째로 신안에서 가볼 곳은 노란 수선화가 가득 찬 선도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. 선도에 지금 방문하신다면 정말 노란 수선화가 가득 차 있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신안 선도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30분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. 저는 신안의 가룡항에서 배를 타고 선도로 들어갔는데요. 가룡항에서는 30분 걸리는 배와 50분 걸리는 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운항 시간표를 확인하시고 스케줄에 맞춰서 저는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배를 타고 30분 정도 가다 보면은 노랗게 물들어 있는 신안 선도에 도착하는데요. 정말 하늘에서 봤을 때 노랗게 물들어 있는 지붕들이 굉장히 귀여웠고 또 봄과 잘 어울리는 곳이었습니다. 노랗게 물들어 있는 선착장을 걸어서 선도 안으로 들어가시면 바닷가 근처에 수선화가 가득 피어있는 장소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정말 다양하고 많은 수선화가 이 선도에 가득 심어져 있는데요. 날씨는 조금 더워졌지만 봄과 너무나도 어울리는 장면이었습니다. 수선화는 선도에서 이렇게 바닷가를 볼 수 있는 곳에 가득 심어져 있는데요. 바다와 함께 보이는 수선화길을 걸으면서 바다도 보고 꽃도 볼 수 있어서 훨씬 더 시원하고 저는 더 좋더라고요. 그리고 배까지 타고 들어와서 여행을 가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신선한 여행을 한 느낌이 들었습니다. 저는 4월 초에 이 신안 선도를 다녀왔는데요. 수선화들이 정말 거의 다 만개를 해서 이 선도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도 수선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. 아직 다 피지 않은 수선화들도 있었기 때문에 4월 안에는 방문하신다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비행기를 타고 요즘 해외에는 나갈 순 없지만 조금 더 다르게 배를 타고 나가서 이렇게 시원한 바닷바람도 느끼고 아름다운 수선화도 볼 수 있는 이 신안 선도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두 번째로는 신안의 팔금도로 한번 떠나봤습니다. 신안 팔금도는 정말 넓은 부지에 유채꽃이 가득 심어져 있기로 유명한 곳인데요. 제가 방문했을 때는 이제 유채꽃들이 막 만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유채꽃이 만개한 곳들은 벚꽃과 어울려져서 정말 아름다웠는데요. 제가 이곳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괜찮은 포인트 한 곳을 발견했는데 바로 이곳입니다. 만개한 유채꽃과 또 두 그루의 벚꽃이 어우러져서 정말 동화 속에 나오는 장소처럼 저는 느껴졌는데요. 하지만 이번 주 비가 오고 나서 아쉽게도 벚꽃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지만 제가 이 팔금도 유채꽃밭을 방문했을 때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포인트였습니다. 이 유채꽃밭은 주차장도 마련되어 있고 굉장히 넓기 때문에 팔금도를 지나가시면 꼭 한번 차를 멈추시고 이 아름다운 만개한 유채꽃들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안의 퍼플섬으로 떠나봤습니다. 퍼플섬은 CNN에서 선정한 꼭 가봐야 할 여행지에 꼽히기도 한 섬인데요. 앞선 선도가 노란색으로 가득한 곳이라면 이곳 퍼플섬은 정말 모두 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을 만큼 보라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
꼭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아쉽게도 물이 빠진 상태의 바다라서 제 생각에는 밀물일 때 훨씬 더 방문하셔야 이 신한 바다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. 개인적으로는 CNN에서 정한 여행지였지만 이 봄에는 방문하기에는 저는 조금은 더 아쉬웠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습니다. 하지만 보라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방문하셔서 가득한 보라색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사실 신안을 방문했을 때 더 많은 여행지를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요. 신안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. 퍼플섬의 보라색을 느끼고 또 팔금도의 유채꽃을 눈에 담으면서 선도의 수선화까지 다 보기에는 아마 힘드실 것 같아요. 사실 출립축제와 제가 체일봉 전망대까지 담으려고 했는데 거리들이 다 너무 멀어서 하루에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. 내비게이션으로만 찍어봐도 거의 100km 정도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신안에서 여행지를 선택할 때는 한 포인트에서 두 포인트 정도까지 잡으신다면 훨씬 더 여유롭고 즐거운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요즘 신안의 여행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선도를 오후에 들어가셔서 막차를 타고 나오시는 코스를 잡고 그 전에 오전에 방문해서 즐기실 포인트 한 곳만 더 추가해서 다니신다면 신안 여행이 더 즐겁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. 이 팁을 꼭 잊지 마시고 여행 계획 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더 좋은 여행지로 여러분들께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.